안녕하세요, 혼노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테이블 매트랑 컵받침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어요. 네, 이게 지금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지금 테이블 매트예요. 제가 11번가에서 7위치 달리아라고 네, 두 개를 팔아요. 두 개에 네, 25,900원 주고 판매를 하는데요. 네,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릇이랑 수저랑 젓가락 놓으면은 되게 이쁠 것 같고, 어떤 그릇에 놓아도 화려하면서 좀 호텔 분위기를 연상시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칠리위치 거 이제 달리아 코스터인데요. 이거는 6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6개 세트를 하나만 주문하셔도 19,240원에 네, 주문하실 수 있답니다. 이거 다 전부 다 11번가에서 구매를 했고요. 네, 근데 이거는 골드색인데요. 이거는 브라스색이에요. 좀 약간 황동빛이 나거든요. 네, 제가 이거 오픈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닐을 빼서 바닥에 올려 놔봤거든요. 네, 컵받침하고 지금 테이블 매트랑 크기 차이가 엄청나죠? 네, 지금 보시면 이게 브라스색인데 약간 황동색? 네, 동색 색깔이에요.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은 되게 어둡고 좀 되게 칙칙해 보이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반짝반짝 해요. 근데 골드보다는 덜하는데 지금 영상에 보신 것처럼 거의 흡사하답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밝아요. 그래서 골드가 거의 이제 품절이 다 돼서 주문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뒤져도 골드 색깔 그 코스터가 없어요. 네, 컵받침을 안 나오면은 코스터라고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네, 지금 이거 한 세트로 6개 묶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묶음으로 오고요. 이게 해외 직구예요. 그래서 이 코스터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실 때 이제 개인 통관 고유 번호라고 그거를 신청을 해야 돼요. 좀 저도 처음 해봤는데 이제 주문하시고 이제 결제하시기 전에 그 개인 통관 부호 번호 그딱 옆에 딱 뜨거든요. 거기서 신규 가입하셔서 네, 그 주민등록번호 이제 치시고 하시면 쉽게 누구나 구매를 하실 수 있답니다. 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거를 통과를 해야지 이제 절차가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컵받침 코스터를 시키니까요. 책자도 왔어요. 지금 이거 교환 반품 원할 때 이렇게 사용 그 설명서가 나갔고요. 이거는 이제 테이블 매트 같은 거 네, 홍보용으로 준 책자입니다. 근데 정말 이게 황동색 그 브라스가 정말 걱정됐거든요. 왜냐면 테이블 매트에 맞춰서 골드를 시키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딱 시켰는데 어찌 보니까 이제 골드보다 이제 브라스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이제 테이블 매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친환경 인증 그린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정말 안심 있게끔 사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타이완이라고 써져 있네요. 이게 지금 재질이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뒷면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것도 뒷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런 뒷모습은 인터넷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밥 먹을 때도 밥맛도 되게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이제 컵받침 같은 건저 이제 찻잔도 구매를 했거든요. 나중에 또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그때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있는 머그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놨는데도 진짜 고급스러워 보이죠? 딱이 정도 크기입니다. 네, 컵받침이. 보시면 딱 머그컵 하나 정도 놓을 잔이고요. 찻잔 같은 것도 놓으면 되게 이쁘고 고급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 약간 그 대접을 한번 놓아 볼게요. 가운데로 놓으면 한이 정도 크기가 돼요. 사이즈 이제 대충 아시겠죠? 이제 밥그릇 같은 거, 밥그릇, 국그릇, 이제 스푼, 젓가락, 아니, 수저 젓가락 놓으시면은 딱 맞는 크기예요. 그래서 저는 6개씩 구매를 했어요. 네. 이제 뭐 부모님이나 이제 초대 손님들 오면은 이제 하나씩 깔아주려고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6개 정도 있으면은 혼수 준비하실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매트가 되게 커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가 보통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골드 색깔이 정말 이쁩니다. 반짝반짝 빛나죠?
이게 둥근 것보다 살짝 좀 뾰족함이 조금 있는 게, 좀 디자인이 더 세련되고, 뭔가 있어 보여요. 여기 보니까 저도 지금 봤거든요. 칠리 위치라고 또 마크가 써져 있습니다. 컵받침도 보시면 칠리 위치라고 써져 있어요. 네. 오, 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거는 세척하고 그 보관하실 때그 주의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관은 접거나 아니면은 뭐 구기거나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왜냐면 그러면 이게 지금 벗겨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평평한 상태로 보관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온에 그 뜨거운 물에다가 그 삶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건조기나 뭐 아니면은 세척기, 세척식기. 그거는 이제 넣어서 세척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세척을 하냐면요. 이제 비누나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세척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 천이나 그 스펀지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거요. 그걸로 중성세제를 좀, 넣어서 미지근한 물로, 네, 딱 닦아주시면 돼요. 음식물이나 뭐가 묻었을 때 바로 닦아주시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막 주름 지면은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구김이 가고 찢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평평한 상태로 보관해 주세요. 네, 세척은 이제 뭐 중성세제로 간편하게 할수 있으니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좀 보관할 때는 밑부분에 선반 같은데 남는 공간에다가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코스터랑 테이블 매트로 네, 맛있는 음식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칠리미치기 테이블 매트랑 컵받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걸로 구매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만족스럽고요. 네, 다음에도 또 혼수 장만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